저는 반갑습니다. 뉴스 리뷰하는 남자의 출발 연수입니다. 출발! 자, 오늘은 또 어떤 황당 사건이 저희를 또 황당하게 만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카센터로 갑자기 차가 뭐 차 수리가 좀 많이 급했나? 어? 누가 들려? 구하러 왔어. 구하러 왔어. 뭐야? 아니 요즘에 무인자동차가 보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야 여기까지는 정말 그 여름의 호러 영화 예고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차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없으면 좀 당황스럽긴 하겠다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 화장실에서 똥을 쌌는데 확인할 때 똥이 없어. 그런 경우 있잖아 맞죠? 이거 당황스럽거든. 뭔가 했는데 없어. 분명 똥을 쌌는데 똥이 없어.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자가 없어. 경찰도 도착을 했고.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야? 저는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운전자가 체육만 마냥 손다리가 추운내 길어가지고 뒷좌석에서 운전을 했나? 팔다리가 여러분들 달신 마냥 그렇지. 우리 그 스트레이트 파이터 할 때 긴 다리 꽂으면 쭉 가잖아. 긴팔 뻗으면 긴팔 누르면 쭉 가듯이. 그래서 뒤에서 앉아서 운전을 했나? 아니면 지금 또다시 드는 생각이 사고 때문에 운전자가 뒷좌석까지 밀렸나? 지금 요 정도 딱 두 개 정도 뒷좌석에 사람이 기어나와. 많이 안 다쳐서 일단 다행입니다. 대리 기사를 부른 기억은 나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잠깐만, 그럼 저 얘기인 즉슨 대리 기사님이 대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주고 도망갔다 이런 뜻인가요? 혹시 갑자기 노래 광고 떠오르네요. 라스키리 난 몰라요. 그딴 거 나는 잘 몰라요. 운전자 누군지 몰라요. 대리기사 누군지 몰라요. 라스키리 실제로 저희 대원분들한테는 이제 본인이 운전 안 했다, 다른 분이 운전을 했는데 계속 야... 자기는 운전 안 했다. 대리기사님이 사고를 치고 본인은 도망갔다는 거네. 대리기사는 도망가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었고. 대리기사 나쁜 사람이네. 야, 이 새끼야! 아니, 지가 사고 내고 갑자기 뒷좌석으로 가는 그 클라스. 마치 본인이 운전 기사였는데 회장님이 된 것 마냥 바로 뒷좌석 가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저 클라스. 와, 기가 막힌다. 야, 뭐야 이게? 야. 가지한다 가지. 아니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슬그머니 뒤로 가시네. 영화 타짜에 밑장 빼기가 있었다면 차량 좌석 빼기, 그것도 뻔히 보고 있는데. 아우 저 노력이 대단하시다. 아 아니 CCTV가 저렇게 딱 정확하게, 야, 딱 저 위치 있냐. 아이고 많이 자셨네. 아유 많이 자셨어.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줄 알고 그래도 못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회사 출근보다 여기 먼저 와서 미안하다,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할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럼 아니 여러분들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 낸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본인이 피해를 준 저 카센터 주인분한테는 먼저 가가지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기본 예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운전 음주 단속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시국에 더더욱 좀 술 드시고 이 운전에는 좀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저의 생각 들어갑니다. 지금 술 먹고 앞뒤 좌석을 바꿨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때는 나의 집은 내 안방이 아닌 깜방으로 바뀌어있을 것이고 너의 와이프는 현재 와이프가 아닌 그냥 와이프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있을 것이고 너의 인생 또한 이승이 아닌 바로 저승으로 바뀌어있을 것이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 하지마. 알겠냐 이 자식아.